네, 화요 리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핫한 거 아닐까요? 함께 네. 보시죠. 네. 정부의 공매도 제한에 대한 한시적 강화 효과 볼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3개월간 공매도 종목 지정 확대 주요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네요. 예. 자, 저는 여기까지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전망인 거죠? 전망이라요?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은 제가 알기로 확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확정인 걸로 향후 되어 있어요. 3개월간. 네. 과열 종목, 근데 공매도 그, 과열 종목, 예.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 대상이 지금 얘기가 그쵸. 되고 예. 있을 기준에 텐데, 대해서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나온 거고, 네. 3개월 동안 할 건데, 그게 왜냐면 어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공매도가 이제 이틀 정도의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을 염두에 두고 이제 발표를 좀 미루고 있는 걸로. 네. 어차피 그러면 오늘 영향을 줄까 될것 같은데, 오늘은 효과가 없으니, 그렇죠. 일단은 지금 4시 이후에 발표가 된다라는 얘기가 오늘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고,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은, 좀 말이 많겠죠. 예. 그렇죠. 다른 데서는 막다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싹 해지니까 또 이제 어떤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뭐 네, 그 뭐, 끄떡없다 그러다가, 예. 감세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지금 이제 재정정책으로는 가장 크니까, 예. 네. 네. 그런 점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좀 보게 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한시적인 제안으로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화두를 한번 던져봤어요. 사실 제목 자체가 조금, 네, 굉장히 민감한 여러분께서 사항이긴 한데, 어떻게 예. 생각하실지 대충 머릿속으로는 예상이 가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아까 그 제목을 말씀드렸을 때, 어우, 좋은 떡밥이라고 많이들, 떡밥? 우리 네. 떡밥 안, 그렇구나. 던진 거구나. 그쵸, 이제 예. 많이들 몰려오세요 하고 같이 함께 봐주세요라고 좋은 주제를 던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생각은 아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별로 안 좋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이것을 대부분 많은 이제 언론에서나 미디어 매체에서 보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그렇죠. 해요. 예. 예. 일단 공매도는 모든 금융시장에 있어요. 있어요. 그치. 있는 제도예요. 근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활용할 수, 개인 투자자들이 활용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예. 다른 사람의 피해다라고 하면 솔직히 피부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내 피해가 돼버리면 정말 그에 대한 그 그게 뭐냐면, 마음이 너무 아픈 게 뭐냐면, 사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이 종목 실적이 좋대. 앞으로 실적 전망치도 보니까 너무 좋고, 앞으로 전망도 너무 괜찮대. 그래서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단기 실적을 보니까 좀덜 나온 거예요. 네. 막 매도가 막 나온 거예요. 이미 매도는 나오고 있었어요. 다른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네. 그러니까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먼저 받을 수 있으니까, 정보가 항상 주식시장에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균형 있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 믿지는 않거든요. 네. 정보의 비대칭화가 이런 부분에서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을 약자로 만들어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빠지는데 이거 왜 빠지는지 몰라. 다음에 사례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한미약품 경우에도 그 임상 실패할지 누가 알았어? 그 얘기를 먼저 받은 쪽에서는 공매도로 미리 다 이렇게 돼. 왜 이렇게 떨어지지? 좋은 얘기만 나오는데, 이렇게 하다가, 아, 공매도가 이렇게 얘기가 됐구나. 아, 이런 부분을 미리 정보를 받았구나. 이렇게 되면은 기관은 오히려 정보의 접근성이 더 용이하잖아요. 그럴 그런 수밖에 점에서 없죠. 예.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이 중요한 거겠죠. 현재 상황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도 앞서 전문가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 국면에 좀 접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폭락을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좀 중요한 어떤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바로 좀 효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공매도라는 카드를 꺼낸 것 같은데 이게 또 그에 대한 의견이 이렇게 분분하게 갈리는 게
한시적 강화라는 부분인 거죠. 네. 일단 많은 걸 보면은 공매도 폐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공매도 제도는 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하락의 속도를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지.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개인 그거죠. 투자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방법도 제시를 하면서 제도를 이끌어 나가면 좋을 텐데 그리고 뭐 잠시 후에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네이키드 공매도라고 해가지고 완전하게 내가 아무것도 없어.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공매도 자체는 주식이 없는데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락을 대비해서. 네. 그러니까 하락을 염두하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곳곳에서 보이는 부분들이 이거 주식이 없는데도 파는 것 같단 말이야. 이런 것에 대한 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건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이상해.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간간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런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을 바에는 공매도를 폐지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나온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공매도의 어떤 대상, 그러니까 공매도 범위가 어느 정도 될 것까지는 홍콩식을 좀 따라하겠다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예, 지금 발의한 그런 얘기들도 쭉 보면은 소위 말해서 시가총액까지 지금 홍콩식의 공매도 뭐냐 우리랑 거의 비슷해요. 제도 자체는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제시할 수 있는 것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살펴보다가 공매도가 과열됐다 그러면 거기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거. 근데 그쪽에서는 뭐냐면 지금 현재 한 4천억 정도 되는 시총 종목들에게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넓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좀 더 확인이 돼요. 한 7% 정도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7% 정도 되고 4천억 이상 되는 코스닥에 그렇게 많지는 생각보다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3%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걸로 나타나서 어쨌든 범위는 좀 확대가 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뭐냐면 4천억 정도면 아주 큰 대형주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고 있는 종목 이고 오히려 개인 투자 비중이 많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공매도를 조금 더 확대시키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아마 좀 이 4시 이후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4시 이후에 결과를 발표를 해봐야죠.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공매도 제도가 계속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공매도 이슈로 주목받았던 기업 주가 현황은 자, 주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여러분들 가장 기억나는 거 제가 명석 앵커한테 물어봤더니 딱 이 종목 말씀하시더라. 네, 저는 셀트리온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예. 예. 네. 예. 네. 이 종목의 특징이 굉장히 성장성이 성장성을 굉장히 많이 받는 종목이잖아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뭔가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으면 공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죠. 예. 그래서 이 공매도 때문에 정말 장기적으로 이런 게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볼 수 없게 만드는 제도 중에 하나가 공매도다. 그러니까 좀 밸류가 높다고 하더라도 성장성을 믿고 10년 이상, 20년 이상 가져가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이 제도 때문에 너무 흔들린다. 네. 마음을 흔들리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미약품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 역시 이슈에 대해서 미리 이거 선행매매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슈에 대해서 먼저 미리 지금 이제 정보를 취득해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매도가 나왔고 그래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손 놓고 있다가 그냥 네. 손해를 본 그런 상황들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게 네이키드 공매도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왔던 게 뭐 증권사에서 배당과 관련돼서 네. 예, 그 사태가 한번 있었죠.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오류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각 직원들마다. 네네네. 예. 그렇죠. 그랬는데 그게 매도가 됐어요. 그렇죠. 허수가 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도 얘기가 됐던 게 그때 뭐냐면 아니 이게 주식이 원래 없는 건데 이게 결 체결이 된다고? 그럼 이거 뭐지? 그냥 정말 네이키드 공매도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현재 공매도 폐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저는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실적이 몇 분기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계속 툭툭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부터 공매도가 계속 들어오면서 급락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실적 전후에서 급락을, 그러니까 손도 못 쓸 정도로 급락을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좀 나왔던 거, 뭐 그 사례들 참 상당히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거래 대금 대비해서 현재는 공매도 좀 비중이 많은 것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은. 네. 근본적으로 따졌을 때 공매도는 왜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투자의 방법이죠. 그렇죠. 이제 투자 활성화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공매도를 통해서 예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공매도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해서 이제 대부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풋옵션보다는 콜옵션에 대한 매력도가 덜 떨어지는 게 풋옵션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제 투자의 다양성? 그런 다양성에 대한 투자 방식의 다양성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PD님 뭐라고요? 선진 투자 기법? 이거는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투자로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계속 지금 저희가 공매도의 어떤 그 약간 부정적인 측면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럼 공매도가 왜 지금 존재하고 있고 왜 이렇게 뭐 정부에서 선뜻 뭐 폐지를 결정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러면은 알마트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공매도가 없으면 외인이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려우니까 저도 한국에 굳이 투자해야 할 필요가 없죠. 저 이 생각은 조금 없지 않아 하기는 했거든요. 저 그 공매도에 대해서 한창 이슈가 됐어요. 흑수저혁명가님이 투자 과열 방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슬라가 공매도가 요즘에 얘기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앨런 머스크가 거의 뭐 전쟁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까지만 해도 테슬라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저게 뭐지 스타옵션까지 받을 정도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모두 다 나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어쩌면은 과열,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과열이 투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과열에 대한 그 방지책으로 이런 공매도에 대해서는 순기능도 있다는 거는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너무 펀더멘털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조심해야지 하면서 공매도의 법칙, 공매도가 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를 알고.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뭐 여기서 보면 금융 개방적인 면에서는 공매도를 완전 폐지하는 거는 지금 현재 무리가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정책을 만들고 이제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공매도라는 제도를 없앴을 때의 어떤 혹시라도 어떤 폐해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다면 이렇게 손쉽게 완전히 내치지는 못하는 그런 분위기지 않을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알마트님이 굉장히 많이 공매도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셨나 봐요. 공매도가 모든 이슈를 빨아먹어서 건전한 경제 토론이 불가능해지는 게 제일 문제다.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이야 그러면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거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아예 그럼 폐지를 해야 됩니까? 그럼 또 이렇게 되면은 그 모든 게 이슈가 금융 시장에서 공매도가 얘기가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방법도 이거는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균형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누구는 가능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데에서
제안을 너무 이제 불균형에 뒀기 때문에 공매도라는 그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이게 알마트님의 의견이 상당히 좀 눈에 띄네요. 일단 모든 이슈를 빨아먹는다 공매도가.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원활한 경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예, 그건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은 단장님도 말씀을 하시네요. 예, 그렇죠. 공매도가 안 좋은 제도가 아니라 개인이 공매를 실제로 못한다는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 지금 토론차를 계속 보고 있는데 되게 방향성이 이쪽과 저쪽에 이렇게 합쳐지는 정반합의 구조로 약간 가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러니까 되게 지금 보시면 재밌는데요. 뭐냐면 완전한 폐지가 안 될 것 같다는 쪽으로 지금 말씀을 생각하시는 그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합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를 없애면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기 힘들 그 뭐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그런 얘기들을 점점 더 끌어가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안 좋은 그런 가장 대표적으로 안 좋은 이유들이 이제 악의적인 그런 공매도로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을 이제 계속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맞아요. 여러분들 좀 말씀을 하시는 게 맞고 공매도 금지와 외인들 안 들어옵니다. 지금 외인들 안 들어온다고 난리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금융시장 우리는 현재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으니 이런 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맨 위에 좀 조금 더 가보니까 이런 점에 의견도 내고 계세요. 주식수의 10%에서 20%만 허용하면 어떨까요? 그건 좀 많지 않나? 좀 많지 않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많지 않나? 5% 정도면 어때요? 그거는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0%는 좀 많지 않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뭐 정책 만드시는 부분들이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공매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악의적인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에 어떤 대처 방안이 조금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면 좋겠고 이거 자꾸 이러면 원론적으로 가는데 예,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들을 받아서 좀 더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도 완전한 폐지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홍콩식 공매도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적용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는 외국인 중심의 공매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중심의 종목들의 조금 더 공매도에 대한 제한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마지막 3번 주제가 개인 투자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이제 최근까지의 공매도가 이렇게 누적되어 온 그런 데이터들은 저희 HTS에 다 올라오잖아요. 뭐 기간별 공매도 순위라든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이게 기간별 어디서 공매도 나오는지는 제가 나오는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게 제가 이거를 이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도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KRX 공매도 종합 포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있고요. KRX 쪽에 있고요. 이것을 보다 간편하게 여러분들 HTS를 볼 수 있도록 지금 각 HTS 우리는 영문에 공매도와 관련된 추이를 볼 수 있는 한미약품 나왔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미약품 봤으니까 뭐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한화생명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요렇게. 만약에 3개월 동안 이제 공매도 한시 그 거래 제한이 됐을 때 그동안의 어떤 그 공매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향후에 이제 공매도 제도가 어떤 부분들로 가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되게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3개월 동안. 아, 우리 채팅방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좀 그 정책자들이 봤으면 좋겠다. 이게 실제적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매도가 아까 좀 더 투명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예. 영랑님의 의견도 저는 되게 인상깊네요. 개인 공매도를 허용해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정보 비대칭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악의적인 공매도는 바로 여기서 나오거든요. 악의적인 공매도는 정보의 비대칭성. 근데 정보는 정말 금융시장에서는 똑같이 간다.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글쎄요 개인들에게 공매도와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된다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할 수는 있겠지만요. 어쨌든 좀 더 고민은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요. 아우 시간이 자꾸 촉박해지니까 말이 헛나오고 있어. 네. 네,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50분까지 지나버렸는데 4시 이후에 어떤 변형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더 얘기를 해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의견이 네. 되게 많이 나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합의점을 조금씩 찾아갈 수는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분명히 여기서도 좀 희망을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좀 듣고 네. 3개월 동안의 어떤 그 기간을 거쳐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한번 그 얘기를 수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네.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다시 한번 좀 더 큰 의견의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3개월 전에 한번 우리 이거 한번 더 해보죠. 네, 여러분들도 알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